2009번이 개꿀이라고요? 코로나 9번. 후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사님. 전에도 사연 보냈었는데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군생활, 저에게 또 재미있는 썰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고 가자면, 저는 군생활 동안 그 어떠한 훈련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군생활 동안 우리가 군대를 사실 좀 가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 진짜 그 힘든 훈련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가기 싫잖아. 근데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갈만하지. 유격, 혹한기, KCTC, RCT, 사격, 행군 등등 효자선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분들의 훈련서를 참 많이 들었는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직접 뛰어본 적이 없어 들을 때 신기하기만 합니다. 참고로 군필이야? 훈련 얘기를 들으면 신기하대. 209번이 개꿀이냐고요? 저의 행운은 훈련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2월에 입대하였고, 그때 막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던 시기라 훈련소에서의 훈련은 매우 간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침, 저녁은 실내 점호, 원래는 실외에서 진행을 하고 뛴걸음도 한다던데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디폴트, 우리가 무조건 실외잖아요. 그러다가 뭐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심하면은 이제 실내인데, 기본이 그냥 실내 전문 거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화생방 훈련 취소, 참고로 방독면을 착용했다 벗었다 하는 것만 생활관에서 세 번 정도 해봤습니다. 화생방 끝! 이거야. 당연히 행군 훈련 취소입니다. 참고로 연내 연병장에서 오전에 4바퀴 돌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쉬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군대를 간 친구들 형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니, 너는 군인도 아니라면서 노발대발 그냥 재입대하라고 하더군요.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 돼. 제 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훈련소를 마치고 저는 운전병으로 지원을 했기에 후반기 교육으로 제1 수송교육연대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코로나로 인해 제2 수송교육연대로 갔어야 할 인원들이 제1 수교로 같이 들어왔고, 이러한 이유로 제가 지냈던 1수교는 정말 사람이 미어터지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 인원의 식사시간이 총 2시간 30분에 걸쳐서, 원래는 뭐 50분 1시간이면 그냥 싹 다 끝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2시간 30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30분 단위로 나뉘어서 먹었는데, 그마저도 취사장에 도착하면 밥 먹는 데만 4-50분이 소요되기 일쑤였습니다. 당연히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전 오후 일과도 매우 간략하게 이루어졌고, 당연히 아침 점호도 도수체조나 뛴걸음 없이 생활관 약식 점호로 이루어져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군대 가서 이렇게 행복하다는 단어 쓴 친구, 이 친구가 처음이야. 그렇게 꿀같은 야수교의 생활을 마치고 저는 땡사단 땡연대 수송대 자대 배치를 받았고, 그곳에서 모든 유격, KCTC, 혹한기를 피하게 되는데요. 저희 수송대는 독립중대라 인원도 적고 간부님도 적고 굉장히 널널한 부대였습니다. 가뜩이나 갔는데 널널한 부대였던 거야. 전입 후 선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할 때 훈련 같은 것들이 빡세냐고 물어보니, 선임들은 모두 우리는 뭐 운전병이라 훈련이 없어서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신병으로 자대에 가잖아. 고참들이 야,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처음에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얘도 물어보라고 하고, 얘도 물어보라고 하고, 얘도 물어보라고 하고, 없어! 제발 그만 좀 물어보라고 해! 다 물어봐서 없는데 계속 물어보래. 어떡하래. 신병으로 가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훈련도 없다고 한 거야 라는 대답이 들어왔고, 저는 너무나도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입하기 직전 저희 연대가 여단으로 바뀌고 여단장님도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여단장님은 병사들의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고, 훌륭하신 분이지. 뭐 군인이 실종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돼야 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훈련을 뛰게 하는 거야, 우리 여단장님께서. 저희 수송대 인원들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열애 없이 전원 훈련에 참여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저희가 한창인 8월에 유격훈련이 잡히게 되었고, 저는 당시 행정병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훈련에서 열애되지는 않을까 희망을 품었지만, 당연히 명단이 나오고 거기엔 저 역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 무조건 해야지. 말도 안 돼. 행정병이라고 열애의식 특권식 갖고 있어. 무조건 잘라!
더욱이 짜증나고 걱정되었던 건 유격 훈련 바로 2, 3일 전부터 장마인지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했고 날씨와 상관없이 유격 훈련은 강행한다라는 내용을 전달받고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 외박, 휴가 등 신락 같은 한 줄기의 빛들이 모두 가려진 상태에서 훈련을 이렇게 강행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짜증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고 유격 훈련 당일 아침 완전 군장에 떠날 채비를 다 마치고 생활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유격이 취소되었다는 전파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유격 같은 경우에는 또 유격장까지 보통 이제 걸어서 간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도 저도 막 한 2시간 걸어서 유격장 갔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유격이 취소됐어. 무슨 느낌일까? 그때 저는 60명의 인원이 챔스 결승 10만간중 함성 소리를 씹어먹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훈련이 취소된 이유는 폭우로 인한 유격 훈련장 유실. 비가 진짜 X나만 이었나봐. 특히 저녁 일주일 앞두고 유격 훈련을 끌려 가게 되었던 말년 병장들은 서로 얼싸안으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축제야, 개축제야. 그 외 잡단 훈련들, 행군, 뭐 전술 평가 이런 건 그냥 행정병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패스하였고 정말 대박인 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전설의 KCTC 취소입니다. 무조건 해야지! 저희 여단장님의 염원은 저희 여단이 KCTC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12월에 실제로 KCTC 훈련이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9월경 온나라를 통해 사병들 중 제가 제일 빨리 알게 되었습니다. 무튼 KCTC는 시작이 되었고 워낙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다 보니 A조와 B조로 나뉘어 훈련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A조가 먼저 출발을 한 당일 한 대대의 간부님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축제라! 가는 날 대대 간부가 코로나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시에는 또 코로나 초반이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훈련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B조였고요. 더욱 대박인 것은 A조로 끌려간 친구들은 KCTC 훈련장에서 2주 동안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파 우려로 부대 복귀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것이었는데요. 당시 A조 인원들의 불만과 짜증,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것으로 우려되어 저희 부대에서는 A조 인원들의 핸드폰을 챙겨서 간부님 편으로 보내주었고 근데 사실은 훈련이 취소됐어? 그럼 뭐 스트레스가 있을 게 있나? 행복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보단 이게 낫잖아. A조 친구들과 연락을 해보니 들려오는 건 쌍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좁은 데에서 엄청 많은 인원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 훈련으로 여단이 텅텅 비게 되었고 영내에 남은 인원들은 정말이지 편한 휴가 같은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훈련소 때부터 야수교, 그동안 훈련 다 됐는데 심지어 여기서도 개꿀을 빠는 거야. 그리고 혹한기 훈련이요. KCTC 이후 여단장님도 코로나 PTSD가 오셨는지 각 부대별로 영내에서 진행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다른 대대 개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3박 4일간 영내에서 텐트를 펴고 야외 수경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 부대 최고 존엄 준이님께서는 곧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시기도 하는 등 여차저차 이유로 야씨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고 하셔서 안 했습니다. 혹한기를 단호할 때 개추워가지고 위장금이 물티슈로 치울 때 얼마나 비참했는데. 추가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K2 소총 소라에도 못 쏠 것 같고 심지어 텐트를 쳐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정말 2020년 입대한 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군생활 할 때는 정말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심했는데 다른 사람들 군생활한 거 들어보니 제가 정말 편하게 군생활을 했다고 느껴지네요. 현재도 꿀 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힘든 군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모두들 건강히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인데 부럽긴 하네. 이렇게 또 이제 꿀빨 친구들이 있는 밤에 또 저기서 진짜 위장크림 온몸에 바르면서 총에 미장하면서 또 훈련뛰는 애들 있잖아. 아무튼간에 여러분 건강하게 전역하시고 이제는 또 코로나 시즌이 또 끝나갑니다. 지휘관분들 혹시라도 이 영상 보고 계시면 타이트하게 훈련 일정 잡아주시고 기존에 못했던 훈련까지 더욱더 계획에 포함하셔가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만 실종과 같은 훈련으로 동무신조 두 번째 나와 있잖아. 여기 실종과가 우리는 실종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그럼 뭘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훈련을